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화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외출하실 때옷좀 든든히 입어주셔야 되겠고요. 요즘 날씨처럼요, 우리 경기가 워낙 쌀쌀하다 보니까 내년에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시죠. 연말이 돼서 여러 가지 모임도 있는데 나가서 앉아 있으면 대체로 거의 모든 화제가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너무 우리 경제를 위기론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것 자체가 우리 경제를 또 위기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반성도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경제학자를 모시고요. 정말 우리 경제의 현주소가 어디고 또 내년 우리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며 또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정부의 경제 담당자들은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언까지 한번 들어보는 직격 토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의 패널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신세돈 교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운 교수를 모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두분다 요즘 워낙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근자에 우리 경제에 뭐 투탑이다, 완탑이다, 뭐 얘기가 많았죠. 근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경제라는 정책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 정책 실장도 바뀌었고, 또 경제부총리도 교체가 됐단 말이죠. 이 인사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신 교수님.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두분 사이의 갈등 또는 뭐두분 사이의 어떤 그 엇박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출범서부터 제기가 됐었죠. 한쪽은 소득주도, 한쪽은 혁신성장 그랬는데 혁신성장의 그 내용도 들여다보니까 별로 새로운 것도 없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두 분의 어떤 갈등이 경제정책에 혼선을 가져온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었지만 전 내면은 경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성장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 투탑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투탑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두 팀이 계속 정책을 한다고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임기 3년째 들어가니까 일신 면모를 좀 새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겉으로는 두분 간의 갈등이지만 내면으로는 경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3년이라고 그러셨지만 횟수로 이제 3년이 되긴 하는데 사실 절대 기간으로 따지면 1년 반좀더 지난 거죠. 그렇죠. 예, 재작년 5월 달이니까. 그렇죠? 그럼 작년 작년 5월 5월이죠. 달이죠. 저도 헷갈립니다. 자,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이 소득주 성장이라는 것이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가계소득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수 주도로 성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수출 환경도 나빠지고 그랬으니까는 내수 주도로 바꾸겠다는데 이걸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저는 공정 경제하고 혁신 성장을 이렇게 우리가 두 축을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 출범할 때이 청와대 경제팀들은요.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정경제를 통해서, 즉 경제민주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계 이제니까 소득을 좀 강화하는 이런 측면들, 사회복지 강화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 초부터 어쨌든 간에 고용이 좀 이제 나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혁신성장 필요성이 이제니까 적극 제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제니까는 청와대 팀이 준비가 안돼 있다 보니까 관료들한테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불협화음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공정경제하고 혁신성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봐요. 이게 왼발과 오른발 같은 관계죠. 왼발만 계속 갈수 없듯이 오른발도 이렇게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볼땐 충분히 이해를 못 하다가 올해 11월 초에 그러니까 그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딱 바뀐 게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지금 경제의 어려움의 그 원인을 제조업의 위기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게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인식이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점에서
기존에 그러니까는 공정경제를 강조했던 팀들하고 혁신성장을 강조했던 팀들하고 이 불협화음은 저는 제거가 됐다고 봐요. 그 속에서 이제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뭐 내정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경제라든가 사회복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홍남기 이제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성장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역할 분담이 저는 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 혁신성장이 성과가 안 나오게 되면은 저는 이 불협화음을 다시 그러니까 이게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홍남기 그 부총리에 그러니까 어깨가 굉장히 저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가 동시에 이제 교체, 원래는 뭐 시차를 좀 둘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장하성 실장으로부터 김수현 실장으로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로부터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로 결이 비슷한 분들 아닙니까? 장하성 실장이나 김수현 신임 실장이나 다 사회운동 하시던 분들이고 시민사회운동 하시던 분들이고 김동연 부총리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서 이제 승진을 하시는 건데 다 예산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네, 직업관료니까 네. 뭐 큰 변화가 있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새로 저 선임이 된 새로 임명이 된 두 분에 대한 평가와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홍남기 부총리 지명자나 예. 김수현 수석이나 뭐 그렇게 많이 노출된 분들은 아니죠. 김동연이나 혹시 장하성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적어도 그동안이었던 경력을 보면 뭐 완벽하게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장하성 교수가 경영학자다. 따라서 거시 경제를 모른다는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김수현 수석은 소위 더 좌파로 갔다. 더 개혁적으로 갔다는 차원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홍남기 부총리 지명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경륜이 김동연 장관보다는 조금 떨어지니까 두 분만 놓고 보면 전 도대체 정부가 어디로 가는가 그 방향을 좀 알 수가 없고 결론은 뭐냐면 아 그동안에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어떤 그 리더십이나 두 사람이 어떤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바꿨는데 이게 오히려 경제에 주는 시그널은 훨씬 더 나쁜 쪽으로 아예 뭐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저는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해석한다고 봐요. 기대하기 어렵다. 최병욱 교수님. 저는 제가 김수현 수석이 그 이제 정치권 들어가기 전에 그 세종대학교에 근무했었어요. 그렇죠. 제가 근무하는 예. 건국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학교인데. 그렇죠. 붙어 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 그분 좌파 아니고요. 좌파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합리적인 예. 분인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는 공통적으로 가는 것은 그분이 이 과거의 노무현 정부 때 어쨌든 간에 부동산 정책 위반한 이제 당사자를 만든 분이라고 하죠.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느끼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거시경제에 대한 것은 뭐 본인도 그러니까 그쪽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이제 한계를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이렇게 좌파 성향의 학자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본 경험으로는요. 그리고 합리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역할 분담이 됐을 거다 하는 얘기가 경제는 그러니까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한테 저는 완전히 당분간 맡기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투톱이라는 얘기가 아예 안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를 그렇죠. 했죠.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일 겁니다. 사실 게가 뭐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고용 문제거든요. 예. 고용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혁신성장으로 풀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공정경제가 좀 한계가 있어요. 예. 예? 이건 어차피 그러니까 공정경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예. 아니면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는 이 연관성은 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가 상당히 그러니까 당분간은 경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본인 주도로 해 나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김수현 사회수석하고 불협화음 같은 건 전혀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봐요. 당분간은요. 근데 네. 그 아까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질 좋은 일자리란 예. 말이에요.
그 김동연 부총리도 그걸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장하성 그 수석도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장. 말이야. 예. 실장도. 예. 그러면 홍남기 씨가 그 최근에 그 지명되고 나서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예. 도대체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국민의 여망에 무슨 메시지를 줬냐는 거죠. 아무 메시지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경기가 괜찮다. 뭐 이게 침체가 아니다. 괜찮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예.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특히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제 그런 분한테 우리가 뭐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정책을 기대하겠는가 이제 그걸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김수현 선생님이 제가 좌파냐 제가 좌파라고 그랬는데 이게 좌파라는 게 무슨 공산주의라는 의미의 좌파가 아니고 나눠 갖자. 모두 잘 살자.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배부하자. 그리고 토지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것은 신이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를 해서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명칭을 좌파라고 하거나 또는 뭐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아까 최백은 선생님이 이분은 좌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뭐 그래 좌파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좌파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분이다. 대한민국의 김수현 수석만큼 제가 정의하는 좌파에서 예. 벗어난 사람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좌파라고 보는 거죠. 저는 뭐 저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11월 8일에 아마 예. 이제 그 지명받았죠. 예. 지명받고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자리를 마련해서 예.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공유경제 문제, 차량 공유사업 이제 그 얘기 이제 했죠. 끄집어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 이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예. 이게 정확하게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유일호 부총리 체제 속에서 경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고 뭐. 예. 아니, 근데. 좌우를 그 남는 쪽에 있는 정책이라는. 그 당시에 홍남기 지금 내정자가 미래과학창조부 차관이었어요. 예. 1차관보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미래과학 그 창조부가 뭡니까? 창조경제 주무부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에 2015년도에 성장률이 2.8% 뚝 떨어졌었어요. 3% 미만으로요. 박근혜 정부 이제니까 그 임기 두 해 남기고요. 예.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2월 달에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부활했던 게 뭐냐면 무역진흥 무슨 대회인가 이런 거 부활시켰었어요. 청와대에서 투자, 했었어요. 예, 투자 진흥회의 뭐 이런 거예요. 예. 박정희 체제 때 했었던 걸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2월 달에 9차 회의가 열렸었어요. 그렇죠. 예. 그 9차 회의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을 거기서 채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해 7월 달에 서비스 산업 발전 특별 조치가 또 나와요. 관계부처 예. 합동 저걸로 해가지고요. 그 두 가지는 이번에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 박근혜 정부는 굉장히 친시장적인 경제 정책을 썼던 저거잖아요. 예. 그 입장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더 오히려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공유경제 활성화하고 예. 서비스 산업 발전 그것이 효과를 못 봤거든요. 그렇죠. 효과를 못 봤다는 점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는데 똑같이 그걸 재탕을 그렇죠. 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그렇죠. 결과가 저는 그러니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점에서 홍남기 실장이 뭐 이렇게 정부 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인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닐 것 같다. 오히려 뭐냐면은 청와대 팀들에서 이 소득주 성장을 만들었던 팀들에서 오히려 우려할 수가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약에 성과를 만약에 못 만들어낼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그 불협화음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최백은 교수님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지금 정부 쪽에서 예. 홍남기 선생님의 홍남기 부총리 지명자였던 그동안의 경력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의 그 경력을 가지고 아 이게 너무 친시장적인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한다고 하면 친기업 쪽에서는 또 어떤 걱정을 하냐면요. 너무 밍밍해요. 너무 밍밍하고 아주 전형적인 관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라니까 하는데 뭐 잔뜩 내놔요. 창조경제 실패했잖아요. 창조경제 내용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에 담겨있는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어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럼 그 홍남기 그 담당 그당 차관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첫째 매우 맹맹하고 둘째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별로 실효를 못 봤던
담당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업에서조차 홍남기 부총리 지명자에 대한 어떤 강력한 친기업적인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죠. 아, 최복은 교수님까지만 듣고 인사에 관련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사가 만사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1기다 2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팀 2기가 이제 출범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 지명된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에 대한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이고 또 최병훈 교수님은 개인적인 인연까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좀 구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한마디만 더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예, 그 제가 이제 홍남기 그 내정자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요. 예. 그 차량 공유 사업을 이렇게 이제 그 규제를 과감하게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손봐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입장을 피력했는데 그 김동연 부총리가 있을 때 소위 플랫폼 경제 활성화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공유 경제를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연장선에 있는 부분인데. 차량 공유 사업에 대해서 공유에 대해서 저는 잘 이 본질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버가 그 차량 공유 서비스를 가지고 돈 버는 기업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래요. 영업 손실을 계속 2009년부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차량 공유 사업에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다 차량 공유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차량 공유 사업을 통해서 얻는 거는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들인 거예요. 예. 근데 데이터, 그 사실 솔직히 말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 가지고 일자리가 무슨 괜찮은 일자리가 뭐가 창출되겠어요. 그거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기업이 돈벌이 별로 안 돼요. 일종의 그러니까 뭐 카풀 사업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그럼 거기서 데이터 확보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데이터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이 인공지능도 발달시키고 있을 수 있고 자율주행차도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창조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 정리가 좀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성과를 못 만들어냈듯이 이번에도 그러니까 플랫폼, 이 현 정부가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이것도 굉장히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 뭐 취임 전입니다. 그 청문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 아직 청문회 통과하는 데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뭐 한국 뭐 예단하시면 안 얘기했는데 돼요. 왜 그러냐면 예단하시면 안 돼요. 그 박근혜 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 박근혜 정부 출신이라고 해주고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아니, 물론 경제 뭐, 정책에 있어서 제가. 예, 물론 이제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이제 보니까 아까 이제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신 교수님께서 재산 등록한 거 보니까 아주 심플한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네. 예, 의회에서 사실 또 청문회가 뭐 개인 신상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정책에 대한 것들을 그렇죠. 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얘기 나눈 것처럼 향후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 하시자고요. 자 우리 경제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걱정은 다 하시는데 걱정의 결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예, 정말 위기냐 그리고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냐 아니면 과장된 위기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저는 위기인데 위기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뚝이 터졌어요 지금요. 예. 물이 범람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뚝이 막 이제 균열이 가고 그랬었는데 그걸 방치하다가 뚝이 드디어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물이 넘치면서 예. 그 밑에 있는 마을에 사람들이 잠기고 집과 사람들이 잠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뭐 집도 잃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비스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한 58%뿐이 안 될 정도로 예. 그동안 서비스업을 그렇게 육성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것이 저는 제조업의 위기는 시스템 리스크라고 제가 정리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군산에 같은 경우 봐보세요. 아니면 울산이라든가 창원, 뭐 거제랑 창원 봐보세요. 조선업하고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닥치니까는 그 해당 직종의 상용직 일자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일자리가 없어지니까는 또 떠나니까는 밥 장사가 안 돼요. 자영업이 문 닫아요. 그렇죠. 예. 자영업이 문 닫으니까 상가가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건물에 종사하는 관련자들 그러니까 청소, 경비, 임대업 하는 이런 분들이 이게 또 타격을 받아요. 그렇죠. 최근에 일자리 없어지는 업종을 보면 다 그런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지방의 부동산 경기도 이제 냉각되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제조업이라는 것이 워낙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서는 이게 이제 위기를 맞으면서 연쇄적으로 지금 파급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용의 악화와 가계소득의 악화가 지금 저는 사실 성장률 이 수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계의 그러니까 절반
50%가 소득이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중산층이 저소득층화되고 있고 저소득층은 빈민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건 굉장한 위기인 거죠. 예, 국민의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소득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고 더군다나 뭐냐면 핵심 노동력 계층들 40대에서 50대, 30대 후반으로 이게 잠깐 확산돼가고 있는 일자리 잃어가는 것이요. 그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의 증가 속도보다도 없어지는 일자리 속도가 더 빨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굉장히 위기죠. 질적으로 위기 국면이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되 이것이 최근 몇 개월, 최근 1, 2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저는 이게 소득조성장과 관계없이 이게 이미 2015년 9월 달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그렇죠. 분출돼 나온 예, 그렇죠. 거다. 이렇게 예. 보시면 신 교수님. 그 위기냐. 예. 국지적인 위기다. 그러니까 국지적인 위기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구미, 울산, 예. 창원, 그다음에 거제, 광주, 그다음에 시흥. 예. 그러니까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지역의 예. 수출이 점점 둔화되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에 지금 벌써 마이너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국지적인 위기고 그리고 제조업의 위기다. 저 동의를 하고요. 제조업의 국지적인 위기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도소매업이라서 음식 수급이 이제 망가지는 예. 거 맞다. 예. 그리고 뚝이 무너졌다. 맞다. 그리고 이거 꽤 오래됐다. 맞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오직 괜찮은 부분은 공공 부분이 좀 괜찮아요. 공무원들 괜찮으세요. 그리고 교사들 좀 뭐 교사들 또 난리 칠지 모르겠으나 유치원 교사를 제외하고 근데 어쨌든 뭐 그 전반적으로 사와 수의 차이지 그 마찬가지시잖아요. 다 교직에 계시니까 그러긴 한데 그러긴 한데 이분들은 전 좀에서 은퇴를 하니까 어쨌든 그 공공 부분이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경기를 타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위기를 별로 못 느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야 경기 진짜 위기 맞냐 이랬는데 그런 공공 부분과 공무원직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위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맞다. 그리고 이게 오래 전에 벌써 문제가 되어왔던 것도 맞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어마어마한 말하자면은 그 재정을 투입하고 뭐 1년에 보통 뭐 몇십조의 추경을 한두 번씩 이렇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책이 약효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돈을 이렇게 갖다 쓰고도 경제가 안 살아나는 원인은 적어도 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하는 게 계속해서 핑계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지금 수출이 지금 1월서부터 지금까지 수출 증가율이 6%대로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16%가.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최단기간 뭐 5천억 불 달성.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뭐 60몇 개월 동안 뭐 수출이 계속 증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지금 울산이, 구미가, 창원이, 거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도 공무원들 아직까지도 수출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박근혜 때도 매달 뭐 400억 불 돌파, 400억 불 돌파 계속 깨꼬리 하다가 15년, 16년 수출이 28개월 연속 마이너스 들어가면서 그렇죠. 예. 무너진 거잖아요. 지금 이 정부는 계속 500억 돌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를 핵심을 모르는 게 공무원들이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현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르는 사람들한테서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량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까 우리 최배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이 범람한 뚝을 장기적으로 재구축하는 방법은 정말 요원하다고 보는 거죠. 이 공무원들을 뭐 이게 그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돼 있는 분들은 한꺼번에 다 그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그 최봉인 교수님은 다른 그 원인을 좀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뚝이 무너지긴 했는데 그 내부에서 예를 들면 중산층의 하층민화 또 어떻게 보면 견인적 하층민의 빈민화 이런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수출이라는 어떤 우리 성장 동력인 양적인 측면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저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그동안의 성장의 동력이 제조업이었었고요. 제조업이 수출의 주력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이 대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부대잖아요. 중소기업보다도요. 좋든 싫든 간에요. 그리고 대기업의 주력 사업이 제조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조업, 대기업, 수출이 동전의 앞뒷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부터 수출이 증가율이 급감하면서 제조업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2013-14년부터는 역성장하기 시작하고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그게 이제 2016년까지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출이 마이너스까지 기록하면서 이게 또 악화돼 왔던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보게 되면은 이미 그 당시에 저 바다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럼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쓰나미가 온다는 걸 안다고요. 근데 우리는 쓰나미가 와서 덮쳐야지만 우왕좌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쓰나미가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보게 되면요. 그 속에서 저는 사실 뭐 성장률이 3%냐 2%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문제는 그 속에서 이 서민들이 어쨌든 간에 경제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민들의 가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붕괴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자리가 붕괴돼 가고 있고 소득이 붕괴돼 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물이 범람을 하는 상황 속에서 마을에 이제 그러니까 물이 잠기면서 집과 사람이 생명에 위협받고 죽을 선을 저 위협받고 있어요.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일단 건져내야 되죠. 그렇죠. 생명 긴급 보호적으로 해야 되죠. 안전지역으로. 예. 그게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사회 복지 강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죽을 선도 제공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집이 물이 잠겼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면 뚝을 재건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건져내는 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니까는 계속해서 물이 넘치고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 뚝을 재건하겠다는 게 혁신성장인 거예요. 공정경제는 바로 뭐냐면 이 밑에 부분들을 잠긴 건져내자.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아마 신 교수님은 그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큰 물결이 오고 있으면 이걸 뚝을 먼저 막아야지. 그 건져낸다고 하다가 더 큰 물결이 오면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가요? 일단 뭐 저는 아까 네. 뚝 비유를 하셨는데 뚝을 재건해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뚝이라는 것이 대부분 제조업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 뚝이 대기업이라는 거라고 생각 아니에요. 그 뚝을 구성하고 있는 절반은 중소기업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그동안은 대기업은 뚝이 무너졌어도 아직 남아있는 게 대기업이에요. 지금 무너진 것은 중소기업의 뚝이 무너졌다는 중소기업 거. 자영업자.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병행을 해야죠. 빠져가지고 익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로프를 던져주고 살려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게 주가 되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로프만 던지다가 결국은 다 같이 멸망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우리가 로프를 던지되 서둘러서 중소기업의 뚝을 살리는 것. 그 중에서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아까 최비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아까 혁신이 공정이 두 바퀴 다 겠는데 동의합니다. 혁신 공정 다 바뀝니다. 필요한 건 우리가 엔진이에요. 엔진은 저는 수출 관련 중소기업이 엔진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출 주도의 대기업을 지원했더니 얼마만큼 이제 성장할 만큼 했어요. 이제 더 안 도와줘도 돼요. 걔네들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서 공정하도록 하고 지금 여유 자금이 있으면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살리는 것을 시급히 해서 우리가 뚝을 무너진 뚝을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최병훈 교수님하고 생각이 같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 경우 그건 큰 차이가 없는 게 저는 대기업을 간 거는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걸 얘기를 한 것뿐이고 그렇죠? 한 절반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우리가 특수한 관계가 한국사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타격을 보니까는 실제로 대기업의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201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014년부터 마이너스 기록을 합니다. 16년까지요. 그랬으면은 대기업이 그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일감이 줄어드는 거죠. 중소기업의 일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우리가 과제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현 정부도 지금 중소기업 육성하려고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의 문제를 가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 갖추게 하려는 것은요. 이건 뭐 역대 정부가 다 그랬던 거죠. 그래 뭐 그게 기술 탈취니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게 이제 공정 경제에도 관련돼 있는 것들이잖아 사실은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대기업의 충격은 그러니까 제조업에 받았는데 그게 대기업이 자기가 충격을 받았을 때 대기업은 전가시킬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완충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약한 데부터 타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구조를 바꾸는 문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숙명여대의 신세대 교수 그리고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병훈 교수 두 분과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여러분 보시듯이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어찌 보면은 사실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보실 분들이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대안을 우리 정부에 또 국민들에게 기업들에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시간이 일단 조금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듣고 와서는 주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대안을 두 분께 집중적으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잠시 전에 말씀 듣고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다.